앉아서 합니다. 앉아서 됩니까? 노래 앉아서 하는 건데 원래 예의가 없겠죠? 싸가지 없죠? 앉아서 하면 싸가지 없어 보여요? 앉아서 하면 싸가지 없어 보이죠? 알았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가수 누나분들, 대한민국의 잘생긴 배우 형님들에게, 아 그리고 또 전세계 가수분들, 전세계 배우분들, 데뷔걸들 아무튼 내게 전화해. 나의 아무 말을 꺼내도 누구지 한번 알아내. 너의 탄한 사람 션도에 걸친 사진을 보면 제일 먼저 네가 떠올릴 사람. 너의 지갑 속에 항상 간직돼 내게 그런 사람이 나일 순 없는지. 내 곁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라 언젠가 그가 너를 마음 아프게 혼자 울고 있는 걸 봐서 달려가 그에게 나 이마에 줬으면 그대가 울리는 그 한 여자가 내게 전부 전부라고. 대한민국에는 이쁜 여신들이 많습니다. 배우분들, 가수분들, 전세계 베이비걸들, 전세계 배우분들, 가수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혼자 저 힘든 슬픔을 보면 제일 먼저 네가 찾아줄 사람. 너 생일마다 꽃 맞다, 내 생일날에 그 이탈리아 파리 거주에 그 이쁜 애가 나 태워준대 처음으로. 고마워. 내 훗날에 너한테 명품 가방 한 가방이든 백이든 오빠가 선물해줄게. 파리인가 이탈리아가 있어. 내 생일날 처음으로 태워줬어 여자 중에. 오빠가 기억할게. 언젠가 그가 너를 마무게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어. 그에게 나 이마에 줬으나 나의 인생을 모두 주어도 넌 얻지 못하나. 그날 같이 베이비걸들이라고. 베이비걸들아, 베이비걸들아, 아무 욕구래요 가능하니? 둔 이유만으로 다른 이 세상 누구보다 그대 행복한 거라고. 언제나 그 너를 마음 아프게 혼자 울고 있는 걸 봐서 달려가 그에게 귀엽지? 나도 알아.